자,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욕조가 있습니다. 어, 여긴 뭐야? 우리 강아지들. 응? 강아지들 욕조. 강아지 씻길 때. 네. 아, 저 집 강아지 너무 부럽죠. 여러분, 강아지 씻길 때 그 욕조에다 넣어가지고 허리가 너무 화려하다. 저걸 높여서 딱 여기 앞에서 강아지를 놓고 씻을 수 있게끔 맞아. 위치를 맞춰놨어요. 그러니까 강아지 두 마리랑 평생 살집으로. 평생 살집으로 지금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오브제를 제일 중요한 오브제 몇 개들을 정하잖아. 어. 거기다가 좀 힘을 주잖아. 어. 여기는 세라믹하고 유리. 그러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다 똑같아. 아파트는 개성이 없어. 그거는 아니야. 우리가 한계를 설정한 거야. 그렇지, 그러네. 할래만 할 수 있어요. 할래만 할 수 있어. 예전에는 뭘 했는지 알아? 우리 어른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인테리어 한다고 돈 들이잖아? 응. 헛돈 쓴다고. 그래. 야, 이사하면 그거 다 그래. 뜯어갈 거냐고. 그래, 못 맞아, 뜯어가는 맞아. 건 절대 돈 쓰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그랬어. 맞아, 맞아. 진짜 이거 못 뜯어가는 이 집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? 이 집 올 리모델링 하는데. 이 집은 다 뜯어고친 거죠? 다 올 리모델링 했지. 여기는 비용이 좀 심하게 높을 것 같은데. 이 집을 올 리모델링 하는데 든 비용은? 약 3억 원대입니다. 3억 원. 와. 근데 납득이 된다. 확실히 전 그런 것 같아. 이제는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. 그렇지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두 명이면 두 명에 맞게끔, 세 명이면 세 명에 맞게끔. 맞아, 맞아. 확실하게 그 집을 100% 활용하려고 인테리어가 바뀌는 것 같아. 맞아, 그러니까. 맞아.